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염치기 염치기 염차차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밤새 리포트 뒤진 것 같은데. 네, 우리 저 염차차 갑자기 얼굴이 어째 얼굴이 아니야. 거의 잠을 못 잤네요, 진짜. 예. 이것 때문에. 근데 많은 분이 너무 걱정하시니까. 제가 우리 염 차장한테도 좀 전에 광고 나갈 때 얘기했지만 장애 퀄리티라고 하냐, 퀄리티? 예. 퀄리티가 썩 계속 좋아지고 있지는 않네. 예. 이런 이슈에 이렇게 예. 막 그 엄청난 반응들이 나오는 게. 예? 물론 이제 뭐 중요한 이슈긴 한데. 예. 네. 예. 끝난 것처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예. 자, 일단 뭐 증권사들에서 뭐랍니까? 일단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나온 보고서들은 다 읽어봤는데 네. 대부분의 증권사는 오히려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네. 매수를 해라 그런 그 입장이고 목표 주가도 거의 기존 그 목표 주가 다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아니, 이건 기관들, 보고서에 나온 거는 기관들 다 팔았다면서요. 기관들하고는 또 애널리스트 좀 다른 아, 거니까 어차피 네. 그쪽은 이제 펀드 쪽이고 펀드 기관들 애널리스트 말을 안 듣는 모양이네.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어쨌든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기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정적일 수 있는데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도 네. 만약에 제가 LG와 누구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석유화학에 베팅하신 분은 없잖아요. 대부분 네. LG 배터리에 베팅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으실 텐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나중에 상장을 했을 때 내가 LG전지의 지분을 못 갖게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따따상 계속 나오는데 분명히 네. LG전지가 상장을 하면 네. 청약도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할 거고 따상이겠죠. 예. 근데 기존 주주분들은 이거에 동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주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상장을 했을 때 또 그 연속 상한가를 가게 됐을 때 네. 당이 비싼 가격에 사야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물적 분할이라는 건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입니다. 뭐 물적 분할 한다라는 쪽으로 계속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니까 공포심이 좀 젖으신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오늘 이사회가 열려 봐야 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네,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긴급 이사회 열어서 네.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적 분할을 할지 물적 분할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지금 기사 내용으로는 거의 물적 분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톤으로 나왔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아직 팩트는 아니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시나리오별로 한번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네. 그냥 인적 분할로 만약에 갔을 경우는 이제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LG 어떻게 보면 LG 석유화 그다음에 LG 배터리로 나눠지게 되겠죠. 이게 두 개로 이제 각각 나눠지게 되고 뭐 이렇게 자산 총액에 따라서 약간 받는 비율은 좀 달라지겠지만 LG가 이제 두 개 회사를 지배하는 네.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 게 내가 LG 배터리 지분을 갖게 되잖아요. 네. 어찌 됐건 나 네. 이제 LG 배터리 그리고 LG 석유화학을 팔아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선택에 따라 그래서 나는 LG 배터리에 이제 정식 주주가 되는구나. 또 그런 이제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또 예전에 두산에서 두산 솔루스하고 두산 퓨어셀 그 분할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적 분할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두산 솔루스 퓨어셀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거의 뭐 한 10배 이상.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인적 분할에. 근데 인적 분할하면 일단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지금 그동안 LG 배터리 그러니까 LG 석유화학에서 번 돈으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두 회사는 각각 따로 법인이 돼요. 네. 아무 관계도 없어요. 두 회사 간에는 인적 분할을 하면 인적 분할하면 돈은 완전히 별개 별개로 갑니다. LG의 이제 하나의 그냥 자회사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LG 석유화학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돈을 이렇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LG 석유화학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열이 받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당연히 아무 상관도 없는 기업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죠. 지금 연간 한 몇 조씩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캐파를 늘리려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약간의 부담감 분명히 있어요. 기업 성장 면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럼 자금 조달하려면 뭐 유상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3자 배정 요즘 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또 약간 주당 가치가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LG 지주회사 입장에서도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 선택하기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의 장단점은 사실 다 있어요. 근데 성장 면에서는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해야 인적 분할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의 분위기는 물정이니까. 네, 근데 일단 지금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어쨌든 나는 LG 배터리를 가져야 되겠다. 네. 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은 나 못 가지니까. 네. 그래서 인적 분할 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뭐 청와대 뭐 주주 뭐 뭐죠 청원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청원 대상인지는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 심리는 저도 충분히 네, 그럼요. 이해하죠. 네. 그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궁극적인 기업 가치 그러니까 아니면 예. 물적 분할을 하는 거는 또 상장을 하는 거는 지금 이 회사를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니까. 네, 투자 유치를 예. 받아야 되는데 어제 뭐 전화상으로도 우리 염승환 차장께서 야 그렇게 되면 그 배터리의 지분을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만 들어오겠냐.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뭐 검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전략적 투자자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기업 가치의 제고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면 희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악재로만 인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던데. 근데 그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은 해왔는데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 물적 분할인데, 이제 물적 분할, 두 번째는 사실 그 현실성 그렇게 높진 않은데, 물적 분할을 하면 그냥 LG 석유화학, 그러니까 LG 화학이 LG 배터리를 100% 그냥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기업 가치에는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죠. 사실 예. 100%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비상장으로 그냥 계속 놓는 거죠. 네. 그럼 비상장으로 놓으면 상장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 LG 화학 그 주주분들은 그냥 간접적이지만 어쨌든 LG 배터리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효과를 거죠.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IPO를 안 한다고 만약에 해버리면 네. 결국에는 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그럴 거면은 물적분할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굳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논란이 있어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요건 좀 지켜보시고.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적분할하고 그다음에 이제 IPO를 해가지고 자금 유치받고 뭐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법에 의해서 LG가 LG 화학을 지배하게 되고 예. 그러면 LG 화학이 LG 배터리를 지배하게 되면 증손회사잖아요. LG에. 네. 이 증손회사는 다른 회사 지분을 100%만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합작회사 맞아요. 설립이 안 맞아요. 돼요. 그러니 근데 외국계는 또 된대요. 예. 외국계 회사랑은 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테슬라하고는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랑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LG 배터리가 현대차랑 합작회사 설립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게 증손회사인가요? 증손회사가 되는 거죠. LG가 LG. 있고 LG, 그다음에 LG 화학이 있고 네. 그다음에 LG 배터리죠. 그러니까 손자회사. 손자회사가 이 증손회사. 아, 손자회사가 네. 출자했을 때. 출자를 아, 했을 때 예. 100% 지분을 가져가야 돼요. 그 회사를. 맞아요. 그러면 합작회사를 못 만들잖아요. 예. 근데 국내법상은 이제 현대차랑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휴를. 근데 테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외국계는 그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식의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만약에 LG 배터리를 상장을 시키면 분명히 외국계랑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GM하고 그 얼티움 배터리 네. 그것도 5대 합작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IPO를 지금 오늘 그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그 시나리오가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프리 IPO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내년 네. 하반기에 상장하는 쪽으로 예. 예상을 좀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근데 생각하실 거 뭐냐면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시고 네. 당연히 난 LG 배터리 이제 주주가 못 된구나 이런 공포심이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내년에 또 봐야 돼요.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는 거고. 내년에요? 예. 네, 내년 어차피 해도 내년입니다. 그리고 분할을 해도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할 것 같아요. 물적 분할이 시기가. 네. 그러면 IPO 준비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LG 배터리가 전 세계 1위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상장하기 전까지 전 세계 1위 배터리 회사를 나는 단지 LG화학이란 LG 석유화학이 싫어서 투자하기 싫다. 그것도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대안이 없어요. 아니면 삼성 SDI 산 수밖에 없는데 네. 나는 LG 배터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상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또 LG화학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리고 네. 또 중장기적으로 나쁘게 안 보는 이유는 장기적인 네. 관점에서 기업 가치만 보면 네. 왜냐하면 지금 CATL이 네. 그 중국의 CATL이 LG화학보다 생산량이 작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70조, 80조예요. 근데 지금 LG 배터리 같은 경우 배터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증권사 추정마다 다른데 30조 원대 후반에서 40조 원대 후반 나오거든요. 두 배 이상 싼 거죠. 50%.
근데 만약에 이걸 분할을, 그러니까 분사를 해버리면 네. 그냥 이제 가치 평가가 돼버리거든요. 바로 뭐 70조, 80조 가도 네. 문제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상장하기 전에 이미 LG 이 배터리의 그 가치가 점프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는 당연히 LG와 주주분들한테 바로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주가는 당연히 복원이 되거든요. 혹시 분사를 LG 화학을 분사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어차피 LG화학 쪽에 목적에 부합이 안 되잖아요. 예.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을 해야 되거든.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려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생각하면 네. 인적 분할을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금 조달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 아, 만약에 LG화학이 배터리 회사로 나오면 그리고 LG 정유를 이제 아예 빼버리면 LG화학 LG화학 그러니까 LG 정유화학을 이제 밑으로 빼버리고. 지금 현재 있는 LG 화학을 배터리로 가고 회사 이름을 약간 바꿔요. LG 배터리로. 그럼 이제 이걸로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현재 회사를 사람들이. 지금 다 주주 다 구성돼 있잖아. 그러면 네. 이 회사를 어떻게 자금 조달하나? 아, 자금 조달을 IPO를 해야 되냐. 네, IPO를 해야만 대규모 자금 조달이 대규모 증자해야 되는데 그 주주가 또 회수해서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인적 분할을 해도 인적 분할 다들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결론이 나야 될 거. 이거 어떻게 자금 조달할 건지. 아.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자체는 저는 분명히 좋은 이벤트는 맞아요. 이게 네. 뭐 악재는 아닌데 주주분들 입장하고 또 그룹 입장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뭐 LG 그룹에 요구하긴 좀 그렇지만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3번 시나리오 물적 분할 IPO로 간다면 네. 주주분들을 달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자사주 매입이 됐건 어떤 식으로 뭐 약간 LG 배터리에 대한 내가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공포심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LG 그룹에서 어떻게 좀 달래줄지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주요 이슈는 근데 뭐 주총이나 이런 데 결정할 건 아니에요. 이사회가 결정하고 네, 이사회에서 있어요. 지금 아 분사 같은 네. 거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게 워낙 논란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 증권사 리포트 쭉 그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뭐 괜찮다는 뭐 거예요? NH 투자증권, KB 증권, 대신 증권 다 좋게 봐요. 다 네. 호재라고. 다 호재라고. 왜 호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IPO는 네. 어차피 1년 후에 할 거고 네. 하는 상황에서 지금 LG 배터리를 투자할 방법은 LG화학 외에는 없어요. 맞잖아요. 100% 지분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LG 배터리의 가치가 네. 지금 38조인데 네. CATL만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배 밸류에이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의 가치가 LG화학에 바로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논리로 그래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런 노이즈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막 흔들리는데 오히려 사라는 의견이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런 그래요? 논리 때문에. 아,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단기적인 충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단기 주가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예. 뭐 예상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네. 돼 있는데 네, 네. 8% 마이너스 정도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 희석 부분과 기업 가치의 재고 부분이 네. 얼만큼 더 커 보이냐 어떤 게 더 커 네. 보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도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냥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는 거거든요. 물적 분할은. 그건 뭐 누구도 의심은 안 하실 거예요. 기업 가치 면에서는 좋아지는데 네.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당분간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기업 가치를 따라가는 게 또 맞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주주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냉정하게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 결국 뭐 LG 그룹에서 현실적인 문제니까 네. 당장 뭐 어제도 크게 마이너스가 났고 시간에서도 네. 크게 빠졌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죠. 네, 당연히 네. 상할 수밖에 없고 LG 그룹이 좀 달래줄 수 있는 뭔가 좀 당근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뉴스 좀 보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조선주 좀 얘기해드리면 그 조선업종이 좀 주가 워낙 안 가는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어제도 또 미국에서도 백신 얘기가 좀 나오고 하니까 사실 네. 백신 좀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또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업종이거든요. 근데 네. 코로나에 막혔던 그 컨테이너선 발주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 아직 뭐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요즘에 뭐 HMM 같은 현대상선 주가가 정말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컨테이너선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선데 지금 대만의 컨테이너선
컨테이너 선사인 그 에버그린이 최근에 이제 발주를 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척 정도. 그게 이제 삼성중공업, 중국의 후동중화조선 뭐 한 3~4개 업체랑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나왔던 발주가 나온다는 거는 이 대형 선사에서 뭔가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죠. 발주가. 컨테이너 그러니까 LNG가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네. 지금 최근 러시아 카타르에서도 발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은 하는데 상선 쪽에서 언제 나오느냐 컨테이너선 같은 유조선 근데 그런 움직임이 드디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지금 사실 뭐 한국 조선해양이든 삼성중공 주가 보시면 정말 이게 이 지금 지수 2,400이 만날 정도로 너무나 좀 처참하게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좀 뭔가 모멘텀이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근데 이런 운임이 좀 증가하면 또 이 컨테이너선 그 화주들이 좀 발주를 좀 당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선업 정도 이런 그 이벤트들이 좀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는 이따 제가 시작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의 일정은 아무래도 뭐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지만 LG화학 뭐 어떻게 될지 분할 어떤 식으로 결정 날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몇 신 조시 나왔습니까? 그 시간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뉴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현대차 어제도 현대차 말씀드리면 요새 주가 정말 강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현대차가 연료전지도 뭐 수출했다 스위스에 네. 그런 좀 기사도 한번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현대차가 스위스 쪽에 그 수소 전기차 이미 한번 그 수출을 한 그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수소 트럭이 미국 시장까지. 이제 사실 미국은 또 트럭 시장이 또 워낙 강자인데 이쪽에 2022년에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참 니콜라 그냥 보란 듯이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한국의 현대차는. 그 기아차가 전기차 한 7종 정도를 2027년까지 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정말 강하고 또 IT 업종 뭐 전차군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쪽이 강한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뭐 뇌피셜로 뭐가 좋아질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진짜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데이터나 숫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의 상승은 그냥 거품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다. 예, 의미 있는 그런 뭔가가 좀 방향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차군단이 좀 시장 계속 주도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방송 중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외국계 애널리스트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네요. 네. 이 그 LG 화학에 관련된 의견이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외국계 애널리스트가요? 예. 네.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네. LG 화학의 최근의 하락은 본인이 볼 때는 그 테슬라 어젯밤에 나온 테슬라 새로운 배터리 타입을 포함한. 네. 테슬라에 대한 이제 스케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고. 염승환 차장께서 말씀하신 손자회사, 증손자 회사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 100%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외국에다가 네. JV를 할 때, 네. 그거는 현대차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외국 기업하고 할 때. 아니, 외국 그게 아니라 아, 외국에 본사를 둔 네. 인도네시아의 JV를 하자. 네. 우리 한국 그죠, 그죠. 회사도 네, 현지법에는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코멘트를. 국내에만 안 되는 거죠. 예, 네, 국내에만 네. 안 된다는 거죠. 여튼 관심이 많긴 많네요. 네. 방송 듣다가. 그리고 보니까 그 네. KB증권의 한 애널리스트 분은 또 하락 이유를 하나 그걸 썼더라고요. 네. SK 이노베이션 이제 소송 합의도 가능하다. 네. 근데 그게 금액이 좀 줄 수 있다. 작다. 네, 작게 나올 수도 합의금이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줬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또 기사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좀 있어서 어제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촉매제가 돼가지고 뭔가 좀 복합적으로 좀 다 그냥 작용을 해버린 것 같아요. 이게 빌미가 돼서 그래서 어제 수급 보니까 사실 기관들만 팔았거든요. 기관 팔고 외국인은 오히려 더 사버렸어요. LG화학을 한 4만 5천 주 샀더라고요. 네네. 개인 투자분도 사시고 네. 기관들은 기관 투자들의 원래 좀 매매 스타일이 좀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불확실하면 일단 매도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좀 그 약간 반응들이 나오면서 아니 근데 예. 주식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나금융 윤재성 애널 나와가지고 화학주 노래를 부르고 갔잖아. 네? 아.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네? 그렇잖아요. 화학 그래서 물론 이제 LG 화학 주식을 새롭게 산 분 중에 화학주로 산 분보다는 전지주로 산 분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근데 주주분들 입장에서 약간 배신감도 느낄 수는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LG화학 이렇게 또 같이 투자해서 이렇게 같이 왔는데 뭔가 우리가 팽당하는 듯한 또 그런 느낌 들 수 있어요. 뭐 그렇겠네요. 네, 그런 거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참 그러니까 따상상 같은 것들 생각하면 네. 아, 그런 생각도 들긴 하죠. 약간 진짜 공포감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그걸 생각하면 주가 또 이렇게 좀 변동성 보이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오늘 그 예상 지수는 1포인트 정도 뭐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거예요. 어제 FOMC에서 어쨌든 뭐 예상한 대로 너무 밀리터리 예, 나오다 보니까 LG 화학이 지금 한 2% 정도 마이너스 예. 시작하네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네요. 예. 과연 오늘 LG 화학이 주가가 뭐 어느 정도 선반영에 대해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또 계속 장중 내내 밀릴지 예. 이 정도면 뭐 시간의 하락 같은 정도를 반영했다고 봐요. 네, 시간에서도 어제 한 67만 원 정도 찍었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하락폭은 좀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일단 3.7%까지 조정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 SDI도 좀 사실 삼성 SDI 영향은 없는데 일단 같이 동반해서 관련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 반면에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뭐 아무래도 좀 반사작용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가 한 3%, 그다음 LG 디스플레이, 뭐 S오일 이런 기업들이 약간의 반등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은 좀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LG화학이 좋진 않습니다. 지금 한 65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한 5% 이상 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좀 빠지면서 그러니까 대표 성장 기업들이 일단 오늘 오전장은 대부분 좀 밀려버리는 그런 좀 약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일단 이럴 때 삼성 SDI는 어떤가요? 삼성 SDI도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주 큰 영향은 안 받는데 약간의 이제 그 같은 이제 동종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밀리는. 근데 삼성 SDI하고는 사실 전혀 무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더 반사 이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럼 삼성 SDI는 분할 이슈도 없고 하니까 난 없죠. 2차 전지 업체 살려면 삼성 SDI 사겠다. 차라리 SK 이노베이션은 좀 애매하잖아. 그건 또 이슈가 될 걸? 예. 정유하고 또 분리한다는 그런 그럴 이슈도 좀 있죠. 아. 이노베이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니까. SDI가 가장 순수한 회사니까. 근데 사실 삼성 SDI가 그래서 LG화학보다 그동안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순수 이제 퓨어 플레이다 보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캐파 늘리면서 계속 좀 좋은 분위기 이어졌는데 아무튼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 선택하는 건 주주분들의 몫입니다. 그거는 마찬가지. 저도 어제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보신 분들한테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신 분들은 저는 분명히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한테도 약간 비중 줄일 필요는 있다. 근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은 해보셔라. 내가 이거를 내년까지 그러니까 배터리 빅사이클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이게 약간의 좀 뭐 노이즈가 생겼지만 그런 네.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가치가 바뀐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상황에서는 중장기 투자는 한번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봐라. 그렇게 좀 언급은 드렸는데 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좀 개인적으로는 일단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긴 네. 안 보는데 단기 이 변동성을 주주분들이 어떻게 좀 극복하실지 그게 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단기 조정은 조금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삼성 SDI가 지금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약간 좀 반사익은 아, 좀 오르고 있군요. 예, SDI가 뭐 좀 어차피 배터리에 투자하려면 LG화학 아니면 삼성 SDI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노베이션은 미미하니까 매출 비중이 네. 워낙 미미하니까. 그 사실 이제 이렇게 분할을 또 만약에 해서 나중에 IPO 하게 되면 또 그쪽 그 관련된 밸류체인한테는 또 좋아요. LG그룹. 왜냐하면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한테는 좀 좋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들이 뭐 시총 상위 기업들은 그렇게 뭐 나쁜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1.9포인트, 코스닥이 1.3포인트.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최근에 느끼시겠지만 장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는 보는데 좀 어제도 보니까 뭐 아까 이제 김프로님도 말씀하셨다 이런 이슈에 되게 지금 사람들이 민감해 하시고 네,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장이 네. 약간 또 많이 올랐던 기업들 네. 같은 경우 조금만 이게 뭔가 생채기가 생기면 네. 바로 주가 그냥 반응을 그래서 하거든요. 지난주까지인가요? 뭔가 조금만 재료가 나오면 뭐 상한가 간다고 네. 막 그런 얘기를 네. 했는데 지금은 약간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좀 급하게 빠져버리는 그런 네, 그렇게 퀄리티가 조금은 물론 이제 뭐 그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저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이 유동성에 대한 그 당국이라든지 금융권의 스탠스가 조금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은 분들이 고민되실 게 여기서 좀 주식을 줄여야 되냐 이런 좀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일단 많이 올랐던 기업들 같은 경우 내가 뭐 내년까지 성장을 보고 투자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좀 당연히 빠지면 기분 나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던 뭐 성장 섹터나 이런 것들은 약간 현금하는 것도 괜찮아요. 약간 일부는. 그리고 요즘에 주가 올라가는 기업들 보면 어제도 보면 CJ 대한통운 같은 기업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페덱스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물류회사 페덱스도 좋기 때문에. 근데 대한통운이 그동안 보면 그 자회사 중에 해외 법인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인도라든지 이런. 근데 그런 게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택배는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또 네이버랑 그 풀필먼트라고 택배부터 여러 가지 뭐 재고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아마존이 하고 있는 그런 걸 제휴해서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강화하면 대한통운이 또 수혜를 받거든요. 약간 이제 쿠팡의 경쟁자 느낌. 그런 것들이 사실 그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게 먹힌다는 건 뭐냐면.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찾고 있어요.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기업들이 있으면 스토리를 엮어서 주가를 급등시켜요. 아니, 어제 제가 사실 그 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도 그냥 말씀을 한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가치주 권역에 있는 거 두 개를 보초병을 딱 세워놓고 관심 종목에 맨 위에 올려놓고 있다. 하나는 철강주고 하나는 가스주라고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뭐 가스랑 가스주. 그게 엊그저께 뭐 빠방 올라버렸더라고. 도시가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염 차장님 얘기대로 이제는 약간 박앤헌팅 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안정감 있는 주식을 살려는 시도들이 약간 바뀌었어요. 것 같아요. 흐름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피로감에 의한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LG 화학이든 뭐 삼성 SDI나 아니면 네이버는 카카오 얘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가라는 건 항상 그렇지만 오르면 또 쉬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피로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이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은 장은요 이런 주도주가 쉬어가면요 그냥 장도 같이 빠져버려요. 비주도주도 안 갑니다. 덩달아 그냥 같이 다 흘러내려요. 근데 지금 그런 장은 아니에요. 순간에 LG 화학이 보합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어우, 그래 다행이네요. 아까 마이너스 5%. 어우, 다행입니다. 네? 아니 물론 이제 뭐 개장 초니까요. 7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또 회사의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합입니다. 지금 보합.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매도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근데 이거거든요. 스케줄은 분명히 내년이에요. 내년이니까 제가 계속 몇 번을 좀 반복드리지만 내년에 IPO를 하니까 그 전까지 이거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최악의 가정을 하는 거예요. IPO 한다고. 그랬을 때 1년이란 기간이 남았는데 그럼 그때까지 LG 배터리를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주주 진짜 입장에서. 그 시나리오라면 1년 후에 IPO 한 게 거의 확실하다. 그럼 이 회사를 살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살 이유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LG 화학은 어차피 이 회사 내 배터리 살 수 있는 방법은 LG 화학밖에 없지만 내가 샀는데 나중에 IPO에서 이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충분히 든다면 아무리 얘가 좋은 회사라도 내가 살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그 회사 100% 자회사인데. 자회사인데 아니 그게 IPO를 해서 나간다면서.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완전히 나가나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LG 화학이 별개가 아니잖아요. LG 화학의 LG 배터리가 반영이 안 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LG 희석이 화학이 되는 거예요. 희석. LG 배터리가 지금 30조 원대인데 만약에 70조, 80조, 뭐 100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100조가 된다고 쳐봐요. 그럼 LG 화학 주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 LG 배터리가 예를 들어 100조짜리 회사가 되면. 그 만약 그 과정에서 내년에 더 좋아질 건 분명한데. 그 이런 거잖아요. 한 지붕 두 가족이야. LG 화학에 석유 화학이고 배터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연관성이 별로 없잖아. 근데 이 배터리가 성장성이 있는 건 100% 확신하는데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 상태에서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냐? 유상증자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 아니 부채를 내는 그러면 이 회사의 주주 가치는 그만큼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때.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면서 아까 SI를 맞습니다. 포함한 전략적 투자를 포함한 자본 새로운 자본을 유치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면 이 회사가 이 회사를 100% 지배하는 게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80%나 70%로. 염 차장 얘기는
70% 80% 훼손돼도 이게 투자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되면은 그 30% 희석되는 거를 오버컴 극복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상에 이 회사의 밸류로 반영될 수 있다. 만약에 그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이걸 굳이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타임렉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상장될 네. 때까지. 저는 타임렉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1년이란 시간, 1년일지 6개월일지 모르지만 네. 결정은 내년 하반기가 가장 유력한데 그 기간 동안 그럼 나는 이게 싫으니까 LG 배터리 그냥 투자 안 하고 그냥 이게 이 자체가 뭐 기분이 되게 나쁘실 수 있잖아요. 근데 LG 배터리는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과실은 상장하기 전까지 LG 화학이 다 가져가요. 그럼 LG 화학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전에 SK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바닥에서 거의 3배 올랐거든요. 네. 그게 바이오팜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상장하니까 부러져 버렸죠. 네. 물론 그렇게 되겠죠.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 막상 상장을 하고 나면 이제 지분 가치 희석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LG 석유, 그러니까 LG 석유, LG 화학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지주회사는 할인을 받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감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이 빠지는 거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후의 문제고 어쨌든 지금 앞으로 1년을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봐보자는 거죠. LG 네. 배터리의 기업 가치는 훨씬 좋아지니까 네. 투자도 받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1년 정도의 시간도 남아 있고,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LG 그룹에서 어쨌든 이게 주주분들의 지금 워낙 지금 원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좀 뭔가 당근책은 어쨌든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배터리 부분의 성장성에 대해서 확보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또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이제 주린이로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예를 들어 뭐 70만 원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원래 이제 만약에 이게 배터리 회사라고만 생각했으면 얘는 100만 원, 120만 원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화학이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 뭐 대충해서 뭐 화학 한 30만 원, 배터리 100만 원 이렇게 대충 한 70만 원쯤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된 건데 예. 이제 이 친구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설령 좀 더 잘 돼서 또 LG 화학에도 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30만 원 플러스 뭐 한 60, 70만 원의 중간값인 뭐 한 50만 원쯤에서 갈 건 아닐까? 요런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네. LG 화학이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100%.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LG 화학이 지주사가 되는 거죠. 하나의 또 약간. 네, 네, 네. 그럼 지주사의 개념은 또 자회사 평가를 하잖아요. 자회사 지분 가치가 또 중요해질 텐데 그때는 CATL과 또 비교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CATL이 뭐 아까 70조인데 LG 배터리가 뭐 30조, 40조면 여기서 두 배 이상의 가치. 그럼 그만큼의 가치를 또 LG 화학 주가에 반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언제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주가에는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상장하기 전까지는 네네네.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는 보고 뭐 있습니다. 보십시다. 뭐 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예. 이미 발생을 한 상황이고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단기 주가를 맞춘다는 건 사실 그거는 그것도 예. 참 어려운 일이니까 어쨌든 그 투자의 관점에서 그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나 네네네. 우리 염 차장님의 의견 또. 예, 많은 리포트들이 나와 있는 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순간적인 어떤 본능이라든지 순간적인 공포심, 예, 공포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그 아주 기초적인 본능이니까. 그런데 네. 한번 천천히 한번 따져 보시고 이게 뭐 무슨 코스닥에 아주 거래량이 없는 그런 회사가 네. 아니니까 보시자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지수는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도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한 1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크게 영향 없습니다. 한 1.7포인트 정도 네. 좀 하락하면서 약간 뭐 그 약보합 정도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업종 섹터로는 아무래도 아까 이노베이션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정유업종이 그래도 좀 가장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뭐 역시 빠지는 업종은 오늘은 좀 반도체라든가 특히 인터넷 대표 기업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그쪽 기술주가 빠지다 보니까 네.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올라갔던 기업들보다 바닥에서 뭔가 네. 좀 모멘텀이 나오면서 돌리는 기업들 그런 네. 쪽이 단기적으로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좀 상향되는 기업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LG화학은 오늘 좀 결과 나올 텐데 한번 네. 일단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은 또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네요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마 이 큰 이벤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네.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아마 네. 개인 주주분들도 사신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뭐 댓글 쓰는 네. 봐도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예, 네,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뭐 저녁 방송 그리고 글로벌 라이브에도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깔끔하게 저희 아침장 정리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